고! 빛이 이상하다. 가까이 가면 왜. 가까이 가니까 얼굴이 날라. 여기 마법의 방 있네. 그렇지. 이거 여기서 해야겠다. 안녕. 여러분 안녕. 누군지 궁금했죠? 내일 MC 한다는 거 복구 좋은지 알았죠? 저는 오늘 VCR, 사전 VCR을 찍고 왔어요. 찍고 오는 길에 우리 아루아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날리지? 그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가까이 해야 되나? 된거 같은데? 그쵸? 들고 와야겠다. 들고 와야겠다. 여기를 일로 가. 뭐지? 귀신인가? 아무튼 여러분,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냐고요? 회사예요. 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우리 하루아? 밥 먹었어, 밥? 고항우 탑에 맛있다까? 네, 은우예요. 간짜장 먹었어요. 간짜장 맛있는데. 저희가 콘서트 끝나고 첫 브이앱인 것 같은데 콘서트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콘서트 아스트로드 2 재밌었어요? 이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콘서트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꿈 같았어요. 설레서 며칠 못했. 나도 저도 팬카페에 글을 썼는데 계속 귀에서 울려. 음악 소리랑 아로하 응원 소리랑 막 들려가지고 나도 며칠 동안은 귀가 되게 멍멍멍멍 해가지고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멋있었어요. 신곡이 너무 좋았어요. 신곡 메리고라운드. 하트 100만. 메리고라운드 너무 좋아요. 메리고라운드 너무 신나고 크리스마스에 딱잘 어울리는 아스트로스러운 노래인 것 같아요. Merry go, merry go round, meant to loving you, loving you more. 언제나 네 곁에서 같이 걸을게. Merry go, merry go round, 난또 내게로 돌아가던. 내 맘, 내게로 돌아가도 널 향한 고백을 받아줘. 손을 흔들어 주세요. 안녕. 콘서트 못 갔지만 영상으로 봤어요. 왜못 왔어요? 그럼 안 돼요. 왔어야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무튼 콘서트. 콘서트, 그래서 콘서트 얘기를
뭐 하고 싶었지? 그냥 콘서트가 끝났으니까 우리 아루아랑 좀 컴백 준비로 정신 없긴 하지만 좀 콘서트 비하인드로 토크하고 싶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보고 아 이랬었어요 하고 알려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어땠어요? 뭐 할 때 뭐 없었어요? 물어봐봐요. 궁금한 게 있다면 막건 때 회식 때 뭐 먹었어? 회식 때요? 회식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너무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한 2차? 3차까지 갔는데 저 혼자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애들 다 가고 그래서 끝까지 좀 그날 느꼈던 감정을 계속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잘 지켰어요. 떼창하는 거 전혀 내가 진짜 전혀 몰랐어요. 떼창할 때 진짜 처음에는 노래 부르는 게 첫날에가 내 곁에 있어주고 둘째 날이 너의 뒤에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맞아. 그래서 무슨 노래지? 싶은데 점점 이렇게 모든 우리 거기 있었던 모든 아로아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 노래가 딱 나오는 게 들리는 게 진짜 진짜 이게 가슴을 무장해제시켰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울었어. 안 올라 했는데 진짜 안 올라 했는데 울었어. 특히 너희 뒤에서는 높아가지고 그리고 막 서로 눈치 보는 게 보여. 그래서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하 올라가고 그곳에 있었던 게 뿌듯해. 외친데 너무 재밌었죠? 외친데 너무 신나요. 개인 무대 그치 다 너무 각자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사나도 너무 귀엽지만 멋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야 라키도 너무 약간 센스있게 잘한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에이. 그리고 비니도 너무 섹시했고 저 어땠어요? 저는 좀 왕자님한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폴라를 입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목을 폴라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긴 거랑 그래서 이렇게 입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왕자님 원래는 아닌데 그 무대에서만큼 왕자님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무대 하면서도 제가 사실 예전에 공약 같은 걸로 드라마 할 때 끝나면 보여드리겠다 그거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로 앞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맞고 그럼 우리 무대를 오랜만에 보여줄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그거 하겠다 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내가 1절까지는 하면 치면서 부르고 그리고 2절 뒤에 드라마 실제 영상 이런 게 나오고 내가 돌출로 걸어나가서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 뒤에 영상 나오는 게 나도 웃음이 나오는데 계속 좀 참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연기한 걸 나도 잘 모니터링은 하는데 그렇게 아로아랑 내가 혼자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 그 자리에서 내가 연기했던 걸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웃음도 많이 나오고 참았는데 나는 이 무대에서만큼은 경석이고 옷이 왕자님이니까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웃음도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고 불렀죠. 이게 또 하필 그 마지막이 그 명대사였던 조금 안 좋아하냐 이거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로하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어. 맞아요. 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 뭐 했어 우리? 아, 그 게임 모드 얘기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했고 진진형도 너무 멋있었고 진진형 그 댄서분들 그 진짜 신기해. 이거를 따로 트레이닝 하는 게 있대요. 신기했어. 멋있었고 예명도 너무 귀엽고 너무 잘 어울렸고 척척하지 마세요. 용. 누야 명준이 부대 어땠어? 명준이 형 거요? 너무 귀엽죠. 저희는 이제 연습하면서 계속 봤는데 역시 마이 선이었어. 마이 선 너무 귀엽고 그냥 웃겨.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트로트? 나중에 저는 개취로 형이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아. VCR 에피소드? VCR 그냥 혹시 그 컨셉장이 못 왔던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찾아가 헤매는 길을 잃고 막 찾아 헤맸는데 약간 아로아로 보이는 실루엣을 따라가 근데 못 찾아 그래서 헤매는 건데 그 아로아 연기를 했던 사람이 우리 아스트로의 쪼꼬미 단단즈 진진형이랑 예명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약간 실루엣만 나오는 거여서 둘이 해줬었고 또 우리 아스트로 음악대 브레멘 음악대 거기서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지만 너무 춥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그냥 우리 콘서트 이번에 이런 리스트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우리 아로아랑 좀 같이 소통이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쵸. 마지막에 또 1월 달에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방 하면서 사진 같은 게 다 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채팅할 때도 살짝 남겼지만 그런 좀 그런 푸릇하고 좀 요즘 너무 추운데 그런 새싹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아로아한테 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에너지와 따뜻함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원래 추울 때 같이 있고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로아가 춥고 겨울에 너무 추웠는데 이제 따뜻하게 남자친구처럼 감싸주는 거지. 남자친구가 돼서 아스트로가 아로아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야. 그런 의미의 파릇파릇 초록. 아무튼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돼. 너는 조금 더 나중에 해줄게요. 다음 브이앱 때 해줄게. 아니면 다음 사진 같은 거 올릴 때 해줄게. 알겠죠? 어제 아스트로가 남친이에요. 아스트로 남친이에요. Boyfriend, Aroa's boyfriend. 연습 많이 했어요. MC 연습이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하던 중에 생각이 나서 했어요. 이렇게 앞면 보여줄 수 없고 뒷면 보여줄게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V
위에 파고 싶어서 켰어요. 이거 먹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시리얼인데 저의 개취로 우유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 난 훨씬 초코 크런치 다크 초코. 이거 먹어본 사람 그리고 또 아까 댓글 중에 오빠 염색할 생각 있어요 봤는데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다른 거랑 겹치고 해가지고 조금 머리도 상할 것 같고 해가지고 잘 못했어요. 갔다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러분 콘서트 때 저는 컬러렌즈를 잘 안 꼈는데 행사에서 딱 한 번 낀 적 있고 아마 콘서트가 두 번째일 거예요. 무대에서 낀 건. 그래서 콘서트에서 이번에 첫날은 무슨 색이더라? 조금 그레이 연회색빛 그러니까 렌즈를 꼈었고 둘째 날은 근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해야 돼서 너무 강하면 도경석이 몰입이 안 돼서 둘째 날은 그냥 무난한 거 껴서 했었어요. 어땠어요? 렌즈 잘 어울렸어요? 렌즈 끼니까 근데 나도 거울 보는데 느낌이 엄청 다르더라고. 근데 뭔가 나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렌즈를 꼈었죠. 네 거였어. 고마워요. 우루과이 언제 읽고 우루과이요? 우루과이의 축구하러 축구. 우루과이에 정말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수아레즈도 우루과이 아닌가? 카바니도 그렇고 생눈이 제일 예뻐요. 생일이에요 내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댓글이 너무 빨라. 외친 데가 제일 재밌었어. 나도 마콘 때는 외친다 진짜 엄청 길게 했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앵콜도 외친다 해가지고 거의 이제 외치다가 진짜 외쳤어. 무한 외친다 전부터 아이디어 낸 거야? 외친다는 그냥 제가 아직 콘서트 하면서 루핑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했었고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그냥 몇 번 할지는 그냥 다 리얼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하고 하면 잘 못해. 우리는 그냥 리얼로 현장 그 느낌 그대로 그런 걸 좋아해서 대본도 약간 그 써 있는 걸 잘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근데 그래서 계속 연습하면 안 돼. 리얼로 그때 느낌대로 해야 되고 그냥 대신에 다들 너무 잘하니까 서로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외친다도 몇 번 그냥 가다로만 정했지 뭐 해가지고 일단 그게 오히려 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엄청 외쳤지. 부르고 불렀어.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그 대본을 때 보니까 카운트다운 이제 31일에서 1월 1일 2018년이 끝나요. 와우. 일단 고생한 모두에게 박수. 아무튼 올해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아로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아로하의 내년 목표 있어요? 아로하의 내년 목표. 야! 어때, 나 이거 바지 샀다요. 예쁘죠? 요즘 패션과 쇼핑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것도 그때 저번에 나 뉴욕 갔을 때 이거 쇼핑했어요. 이거 예폴라. 무슨 얘기야? 아, 내년 목표 있어요, 아로하? 내년에 목표. 아스트로 1위. 은우 더 많이 사랑하기. 로봉이 들고 다음 콘 가기. 오. 오빠들과 손잡기. 자. 자. 은우 보기. 컴온! 공방 올 추석 축하. 와. 진짜 곧 컴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년 목표를 아마 이번 앨범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글도 많이 썼으니까 우리 앨범을 통해서 우리 내년 목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앨범.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또 노래가, 아, 노래 스포하면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아직 올해도 안 갔으니까 맡겨야 돼. 정규앨범? 정규앨범이에요. 첫 정규앨범이에요. 궁금해. 나도 궁금해. 우리 아로하가 어떻게 들을지. 필리핀 팬들에게 한번, 필리핀 아로하 안녕. 풋사랑? 와, 풋사랑 1집. 저희 이제 며칠 뒤면 4년 차예요. 와우. 벌써 4년 차라니. 저는 올해에 저의 그거는 일본어 시험 보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올해는 열심히 활동한 것 같아요. 내년에 나의 목표는 피아노와 일본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노래. 이 세 가지를 잡고 싶어요. 다른 활동도 열심히 여러 가지 하면서. 아, 그리고 패션도. 은우도 자작곡 있어요? 저요? 지금은 MJ영화, 진진영화하고 라키만 하고 있는데,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 이번에 콘서트에서 둘이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나도 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번 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해보고 싶어. 여러분, 내일 가요대제전 봐줄 거죠? 우리 같이 새해를 맞이해야죠. 10, 9, 8, 7, 6, 5, 4, 3, 2, 1. 윤산 성인, 맞아요. 산은 성인이에요. 하나, 두 곳. 성인입니다. 팬미팅 해요? 몰라요? 최근에 영화 나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많이 못 봤어요.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보헤미안 랩소디 다음 못 봤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이거저거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근데 요즘 막 정신 없어서 그런지 책도 못 읽었어요. 책도 읽고 싶은데 책도 잘 못 읽었고 영화도 못 보고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내년엔 좀 더 저를 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쿠아면 재밌어요? 말모이?
마야광, 미스백, 도어락. 도어락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 막, 미, 아래에 들어가 있고 그거죠. 아. No. 도어락. 도어락, 나 그냥 우리 방문 잠글 거야. 도어락 갈 거야. 안 볼 거야. 스윙키즈. 스윙키즈 재밌을 것 같아요. 스윙키즈 예고편 봤는데 멋있었어요. 라이온 킹! 맞아요. 뮤지컬 보고 왔는데, 그냥 멋있었어요. 제 소원 중 하나가 브로드웨이에서 보는 건데, 브로드웨이 팀이 직접 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죠. 나지뱅야. 여러분, 내일 가요대체전 MC 잘하고 올게요. 내일 유나 선배님이랑 민호 선배님이랑 홍철이 형이랑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고, 은우가 나오고 말할 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늘 저도 그 가서 산옥 조금 보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근데 그냥 돌아오면서 퇴근길에서 이런 걸 느꼈어. 와, 내일 퇴근길이면 이제 2019년에 퇴근길이겠군. 내년에 이 길은 기해년의 퇴근길. 배고파. 나 너무 배고파. 뭐라도 먹어. 저는 아까 아직 저녁, 오늘 점심 겸 저녁을 좀 늦게 먹어서 아까 한 4시 반? 이렇게 먹어서 아직 배가 안 고파요. 카레 먹었어요. 카레. 며칠 전부터 카레가 계속 먹고 싶었어가지고 카레 먹었어. 오이식 같다. 굽네 시켰어요? 잘했어요. 굽네. 여러분, 항상 저스톤 10미닛이지만 벌써 27분, 28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우리 하루와 각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너무 고생했고 너무 수고했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힘차게 같이 차은우 응원해주고 같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일은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또 올해 가기 전에 아루아랑 이렇게 브이앱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2018년도에 아마 마지막 브이앱이지 않을까. 2018년도에 마무리도 함께하고 2019년도도 금방 찾아뵙도록 할게요. 알겠죠? Just one ten minutes. 내가 지낸 시간. 아무튼 고마워요, 하루아. 나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소. 이만 갈게요. 그럼 내가 가야 하루하고 밥 먹고 나도 이거 연습해야 돼.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내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요. 알겠죠? 아무튼 고생했고 미리 차나이. 지금 자신 않겠지만 안녕, 바이바이, 잘 자요 아루아. 안녕, 바이바이, 굿나잇, 바이바이.